예,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 예,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. 우리 지금 원자력 그 전력 비율이 거의 30% 3분의 1에 해당되는 우리 국가 기관 대표적인 전력 기관 시설인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완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. 황 사장님. 네. 예. 예. 지금 출입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저희 자체 출입 관리 지침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년 동안 부정 출입 발견된 게 1,090건이라고. 예, 맞습니다. 예. 근데 온라인에 보고한 거는 11건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.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경미한 것들은 저기 수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판단 기준이 뭡니까? 경미하다, 경미하지 않다. 이런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가지고 보고하고 안 네. 하고를 결정하십니까? 출입증을 뭐 잠시 잊고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실수에 의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판단을 합니다만 이번에 통근 버스 같은 경우 뭐 8개월 동안 그 출입증 없이 운전을 하고 부지내를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규제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다는 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, 거기가 이제 교의가 계속 파악을 하니까 그때서 알려줬었고요. 그다음에 8개월 동안 그 타인의 출입증을 가지고 출입하는 것을 한수원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, 결국 그 도용당한 그분이 신고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출입증을 자기가 용도가 폐기가 됐으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까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계셨다는 거죠. 출입증이 맞습니다. 예. 하나 발급이 돼서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를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걸로 보입니다. 예, 그래서 이번에 그 출입증의 발행부터 그 이용, 그 다음에 퇴직자의 출입증 관리까지 모든 전주기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남의 출입증으로 들어가서 진짜 테러 공격이나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? 물론 뭐 굉장히 심각한 지역까지는 못 들어가도록 이 단계별로 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은 다행입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출입 관리와 그 출입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장님, 예. 그 부정 출입이나 이런 걸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? 저희들이 일단 뭐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예.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어떤 문제에 의한 것인지 일단 확인을 좀 하고 경위 파악을 하고 나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전혀 보고를 안 하는 경우를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, 오나니에서도. 보고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은 파악이 좀 어렵고요. 이번 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건 아니고, 맞습니다. 보고를 안 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다른 그 루트로 파악을 해서 중요한 저희들이 사항도 보고 안 하면 오나니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 맹점 아닌가요? 사실 기본적으로 이 방호와 관련된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저희들이 가장 그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감시를 하는 부분은 발전소에 직접 들어가는 구역입니다. 그 부분은 조금 더 엄격하게 돼 있고요.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. 이 정문 출입 관련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 힘이 닿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닌가요? 정문 출입도? 뭐 당연히 거기는 아무나 말씀해주신 들어가도 대로 되나요?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예. 아닙니다만 발전소가 있는 위치 자체로 들어가려면 또 다른 출입구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지금 드리는 겁니다. 원자력 시설이 보안 등급이 대통령실하고 같죠? 각급으로 돼 있습니다. 각급으로 돼 있죠. 그럼 거기에 맞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
누구도 통제를 안 하고 있다. 오나니에서도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 지점이. 네, 저희들이 이제 물리적 방어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의 근거가 있고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. 그 점검을 보고 안 하면 전혀 못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. 한 예. 손에서 나쁜 맘 먹고 보고를 안 하면 오나니는 전혀 깜깜이라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학감 때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. 예. 저 황 사장님. 네. 혹시 주변에 드론 많이 다니죠? 예, 그렇습니다. 탐지 어떻게 하십니까? 그 RF 모니터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. RF 스캐너인가요? 네, RF 스캐너. 그거는 스캔도 되고 전파 차단도 돼서. 아, 차단은 안 됩니다. 그것은 또 별도의 장비로 그 무력화 레이더 같은 역할을 있습니다. 하고 있는 거예요, 그게? RF 스캐너는 레이더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탐지가 됩니까? 제가 보면 네.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매년 탐지되는 드론이 증가하고 있어요. 네. 그 증가한 걸 발견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나요? 그 주변 경찰에다 알려서 경찰이 가서 적발을 하게 되면 그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. 네.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중에 탐지된 것 중에 물론 탐지 안 된 것도 있을 것 같지만 탐지된 것 중에도 절반이 누가 띄웠는지도 모르고 있다. 라는 통계가 있어요. 절반까지는 아니고요. 하여간 예. 탐지된 것 전체를 다 적발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주변 경찰의 그 인력이 뭐 부족하고 또 발전소 주변이 이제 관광지가 가깝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이 주변 관광객들이 올리는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걸 다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보면 네. 한수원에서 자체적인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우선적으로 관련 부처, 경찰청, 국방부, 원안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촘촘한 대응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, 그래서 그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. 저희가 RF 스캐너도 뭐 국내 기관 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도입한 편입니다만 문제는 RF 스캐너에 잡히는 드론은 일반 상용 드론만 잡힙니다.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고 보면 더 좋은 문제죠. 그것은 이제 레이더나 다른 장비로 해야 됩니다. 항만이나 이런 네. 데도 보면 그 관리 시스템이 훨씬 더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. 네. 항만보다 그 보안이나 이런 등급들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데 네.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건지 예. 답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시죠.